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자, 라이노와 함께하는 이 모바일 게임이 궁금하니?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게임 전문가죠. 네,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이노가 전해드리는 새로운 모바일 게임들. 네, 이번에 배울 것은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요, 바로 이 모바일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입니다. 자, 지금 보면 반갑습니다 장군님,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오버. 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 군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우, 굉장히 단발머리에 매력적인 분인데요. 자, 계속을 눌러봅니다. 자, 농장을 건설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군님의 기재에는 식량이 필요하대요. 식량 필요하지. 여깁니까? 와우, 농장 설치 무료. 자, 군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 일단 농장을 건설해서 그쵸, 농장을 건설해서 이제 그게 된 거죠. 이제 식량을 보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급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전쟁 게임인 거죠. 자, 군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본부를 업그레이드. 본부 업그레이드, 역시 사령부부터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군요. 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자, 업그레이드 무료. 기재에 도움이 될 만한 미사용 아이템 있대요. 아이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점입니다. 이곳에서 강력한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템 상자 사용 신병 키트입니다. 여기로 가면 보상을 받으려면 미션, 어우 바쁘다. 자, 기지 미션 그래도 잘 알려주네요. 계속해서 권장 미션을 수행하여 기재를 위한 아이템을 획득하십시오. 풍부한 보상이 걸려있대요. 네, 또 여기로 가. 네, 기초 훈련을 했대요. 자, 권장 미션을 계속 수행하고 군사력을 올리고 계속 나아가래요. 자, 이 게임의 목표는 군사력을 올리는 겁니다. 미션이 유전 건설하기. 자, 여기에다가 유전, 유전 좋습니다. 석유 공급, 그렇습니다. 탱크를 움직이든 뭘 움직이든 간에 무조건 유전이 있어야 되죠. 땅에서 석유를 캐내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임들, 뭐 문명이라든지 네, 요런 거 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아무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션 연구소 건설하기. 그쵸, 연구소가 있어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연구는 연구소에서 진행합니다. 자, 세계지도에서 펼쳐질 연구를. 자, 전투 연구부터 정찰 연구 계속 좋습니다. 자, 일단 채석장 건설하기. 자, 계속해서 미션을 해야 돼요. 채석장은 석재를 캐는 곳. 그렇죠, 돌을 캐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답니다. 자, 석재 설치 무료. 익스트림 챌린지 과제 2개 완료. 기지 미션 완료. 이벤트로 이동. 골드를 구매할 수 있구나. 됐어. 오케이. 자, 과금 요소들도 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철 생산량을 증가하도록 철 광산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광산들.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농장에서 나오는 음식도 있고 철도 있고 석유도 있고 돌도 있다는 거죠. 석재도 있다. 자, 그다음 은행입니다. 코인을 생산한대요. 역시 은행은 돈을 잘 벌어봅니다. 자, 무료 좋습니다. 그 다음 훈련장 건설. 부대는 요 안쪽에 훈련장을 건설합니다. 네, 좋습니다. 훈련장을 세웠고 이젠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요. 지금 티어 1 보병 부대. 네, 보병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애들이죠. 자, 부대가 곧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훈련장을 더 많이 지어서 한 번에 더 많은 부대를 훈련시키십시오. 행운의 빕니다. 권장 미션을 계속 수행하며 군사력을 키워나가십시오. 좋습니다. 자, 무기공장. 자, 이게 초반에 할 게 엄청 많아요. 무기공장까지.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아놀드 형님이 광고하시는 바로 그 게임 모바일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방어력을 레벨 2로 업글. 여기 기지의 이제 성벽 같은 거죠. 방어벽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네, 이건 무료고요.
자, 스킬도 생겼어요. 기지 미션 완료. 스킬.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스킬을 안 보여주고,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좋습니다. 레벨 3 업그레이드 됐고요. 스피드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드업. 사용. 15분 단축. 아, 그러네. 아까 20분 남았던 게 이제 5분 남았네. 자, 이거 무료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자, 본부 레벨업 보상은 15분 스피드업 두 개고요. 레벨업 레벨 4 상자가 나왔고 철하고 코인 식량 석유 석재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기지를 영광의 길로 이끌려면 동맹에 가입하십시오. 동맹 내가 만들 순 없어요? 확인. 난 생성할 거야. 나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요.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요거 여기는 병원입니다. 병원도 있고요. 자, 일단 전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농장을 레벨 2로 업그레이드 하래요.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자, 무료 업글 막 하고. 자, 농장이 개량돼서 식량 생산량이 늘어났고. 은행도 레벨 2로 업그레이드. 일단 하라는 업글은 다 해보겠습니다. 공짜로 주는 건다 해야죠. 자, 좋습니다. 따라따 유저는 레벨 2로. 좋습니다. 채석장은 레벨 2로 업그레이드. 자, 됐습니다. 골드광산 농장 유전. 뭐 건설하라고 했지? 잠깐만. 철광산 레벨이. 자, 업그레이드. 무료. 무기공장 레벨이. 자꾸 업글만 계속 시키고 있어. 내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지겠어, 이러다. 철광산 레벨 3으로. 그만해 이제. 언제까지 업그레이드만 계속해서 시킬 셈인가? 자, 기지를 위한 보상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지 미션. 뭐 유전 건설하기 수령. 국가 교육 연구소 건설 수령. 채석자 건설 수령. 와우, 레벨 상승. 자, 이게 수령할 때마다 보시면 뭐 사령관 경험치랑 군사력 뭐 코인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권장 미션이, 아, 에이, 수령. 네, 이렇게 해서 레벨업이 또 되는 거군요. 와, 이렇게 포인트를 막 주네. 아무튼 자원에 대해선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저절로 건설돼 있었는데? 됐습니다. 자, 이제 무기 공장을 또 업그레이드 합니다. 또 무료를 쓰고요. 방어벽을 또 레벨 3으로. 이건 스피드업이 무료가 없네요. 자, 아무튼 요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또 기지 미션이 네, 또 완성이 됐고요. 일일 미션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동맹 미션, VIP 미션 뭐 많은 것들이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건 알겠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걸좀 배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재밌기도, 아, 작게도 되는구나. 자, 전체적인 기지의 모습은 여기가 사령부, 빈 공간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훈련장을 하나 더 설치를, 아,
야, 건물 하나가 건설 중일 때는 다른 건 건설을 못 하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러고요. 스킬 포인트가 4개인데요. 사령관 트리, 부대 공격력, 식량 센서입니다. 반군 표적은 뭐야? 아, 반군 표적 정보. 반군 표적의 방어력을 대폭 감소시킨 디버프. 아, 반군한테는 디버프를 주고, 우리는 버프를 받고.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부대 훈련, 요것도 할수 있네요. 오. 네, 이런 식으로 스킬 트리를 찍어가면서, 부대 훈련을 누르면은 훈련 속도가 1% 증, 뭐 0.5%씩 증가, 타격이 이제 0.5% 증가, 식량 생산이 2% 증가,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업글을 해서 강해지는 거고요. 반군 표적 스킬 포인트가 더 있어요. 이 스킬 포인트를 공유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 여기 무료를 쓸수 있네요. 자, 본부를 레벨 4로 업그레이드 하기. 업그레이드. 네, 본부 레벨 4. 좋습니다. 뭐 어디 싸우러 갈순 없나요? 나는 싸우고 싶은데 싸우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 전투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네요. 요건가? 아, 요건 이벤트. 골드금에 할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챌린지. 익스트림 챌린지. 뭐지 이게?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이 어떤 챌린지에 참여하면은 무료 아이템을 주는 거고요. 우승은 뭐 당연히 지금은 좀 힘들겠고. 공격은 어떻게 하는 걸까? 게임 방법. 더보기 메뉴에서 왼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에서 왼쪽 상단에 위치한 더보기? 뭐지? 아, 월드. 아, 이런 데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구나. 아하. 오. 군사력이 882. 나는 1200. 얘는 농장. 자, 여기 점령해볼까요? 자, 보병을 투입합니다. 작전. 간다! 오! 도착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구나, 공격할 때. 자, 공격할 때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좌표가 나오고, 점령전이기 때문에 따로 전투는 없는 거고요. 자, 가서 도착했고, 전투가 벌어지나요? 점령. 뭐지? 실패? 뭐지 이게? 애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뭐야? 자, 귀환 완료. 작전부대 복귀. 점령. 보병 다 놓고 다시 작전. 작전. 사령관. 작전. 자, 아무튼 도착까지 10초 남았습니다. 네, 도착까지 10초 남았고, 전투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가 봐요. 네, 점령전이라서 싸우는 것도 얼른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뭔가 귀환. 모르겠네. 이게 점령이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건 뭐지? 즐겨찾기. 이건 뭐지? 검색. 이건 뭐죠? 최고로 잘하시는 분. 자, 그러면 다른 데를 한번 공격을 해봅시다.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를 공격할게요. 자, 한번 들이대 보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죠. 들이대는 겁니다. 평화실드 취소한다. 보호막다위 버려. 자, 간다.
자, 우리 군대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자, 5초 남았어요. 뭔가 긴장된다. 자, 작전 목적지에 도착했다. 는 거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환 중이에요. 뭐지? 이겼는지 졌는지 이게 이긴 건가? 상대 베이스를 좀 봐야 되는데. 군사력 882. 정찰. 아, 작전은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 자, 뭔가 불이 나고 있긴 한데. 작전 부대 복귀. 정찰. 아, 잠금 해제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내도 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뭔가 신기합니다. 그동안 이메일이나 보고 있을까요? 자, 받은 편지함. 첫 공격에서 승리했습니다. 스칼렛이, 뭐, 동맹 가입해라. 권장 미션 해라. 정찰 연구 나왔습니다. 튜토리얼. 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오, 저 레벨 상승했습니다. 스킬 포인트 두 개를 얻었어요. 오호. 네. 좋은 게 많네요. 부대 공격력에 하나를 주고요. 부대 훈련에도 하나를 주고요. 방금 표적 트리에서 표적 정보. 네, 요 정도면 될것 같고요. 나와서 보면, 네, 전투를 하고 귀환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부대는 원정을 보내고 우리는 내부에서 연구를 하는 이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전투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좀 힘든데, 게임 방법. 자, 게임 방법. 전투. 전투가 제일 궁금하죠? 부대는 네 가지 유형, 보병, 전술병, 무장차, 포병이 있습니다. 자, 시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령관, 부대 보너스, 함정 보너스, 기지 전투. 어렵네요. 자, 전투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 아닌 것 같아서. 기지 미션 수령해주고, 정찰 연구 수령하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정찰을 해볼까요? 정찰 보여줘. 정찰 완료. 아니, 정찰을 했는데, 정찰을 하면 뭔가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 정찰을 했는데, 정찰한 걸 보여주진 않아요. 뭐, 정찰을 한 것만 있어. 정찰을 갔다 와라, 그러니까. 정찰을 했다. 요러고 끝입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전투 중인 듯.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네요. 나 이덕이지. 자, 아무튼 모바일 스트라이크 그렇습니다. 기지를 세워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는, 네, 모바일 스트라이크. 아이고, 안 되네. 자, 이게 30분짜리라서 스피드업을 해야 될것 같네요. 무료 스피드업. 준비되지 않았대요.
지금 제가 15분짜리가 있으니까 15분짜리 두 개 있으면 1분이 남습니다, 여러분. 1분이 남아서 이제 1분만 기다리면 요거 무료. 자, 본부가 4레벨이 됐습니다. 자, 아이템 획득. 철광산 4레벨. 아이고. 네, 얘네는 전부 다 이런 것만 시켜요. 자, 10분짜리 써. 쓰자. 시원하게 갑시다. 무기 공장을 4레벨로. 아니, 무기 공장에서 난 뭘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뭐 4레벨이야. 됐고요. 방어력을 레벨 4로. 14분. 이건 15분짜리 하나 써요. 자, 또 스킬. 군사력이 38이 늘었고 스킬이 더 늘었습니다. 뭐 이거는 다 찍으면. 와, 마스터 랭크 하니까 3.5% 좋습니다. 반란군 스킬 표적 트리. 에너지 비용 감소. 뭐 아무거나 괜찮죠. 자, 본부를 레벨 5로 업그레이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누르고 있는데 1시간 19분이래요. 더 이상은 없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1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본부를 지금 4레벨까지 올렸고요. 5레벨 가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은행이니까 그렇다 치고. 은행에서 코인 얻기가 가능한가요? 500개를 사용할 수 있네 그냥. 그렇군. 자, 그리고 제작. 아, 이런 걸 제작할 수 있구나. 아하, 블랙마켓. 아, 사령관 레벨이 19여야 돼요. 사령관 레벨 1에 경제 제작. 첩보용 랩탑. 철하고 하드 드라이브. 재료 획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재료 상자를 또 파는구나. 아하, 프로토타입 장비. 코어가 없어. 반란군 공격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일단 여기를 훈련소를 눌러봐요. 수용 전술 차량 훈련. 아하, 아하,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근데 공격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란군은 어떻게, 아직은 현충원은 사용할 수 없고요. 반란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반란군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작전. 세계지도에서 부대를 배치해라. 세계지도로 가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계지도로 가서 이 주변을 공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병 20마리로는 답은 없고. 아무튼 전차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요. 여기 있는 자원들을 계속 얻어서 시간을 들여서 요걸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레벨업을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바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자, 작전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 적어도 소형 전차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목적지에 도달했고. 아니, 싸우는 걸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자, 뭔가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별다른 그거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데 저 불 들어온 데는 다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말 그대로 세계지도, 말 그대로 월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와, 도시도 엄청 많고. 진짜 처음 시작하는 곳은 완전 랜덤이고요. 자기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 랜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데 공략할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클래시 오브 클랜처럼 상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데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방어막이 있죠. 이런 데를 하려면 뭐 정찰도 할 수 있고 대신 시간이 이거 봐 비용이 좀 들고 이렇게 해놓으면 정찰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안 오잖아. 온다. 진짜 오네. 이렇게 해서 정찰을 한번 하고 가고 정찰기라 되게 빠르구나. 이 공격은 어때? 아 저 작전이 끝나고 나면 이 먼 곳으로 공격이 가능한가? 되네. 이 먼 곳까지 원정이 돼요? 아 3분 21초 걸리네요. 오 그러네. 왜냐면 원정하려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그 전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를 써서 자 전차를 소형 전술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재밌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니까 만들 수 있는 건물들도 많을 것 같고 이게 방어력이 7500이라서 여기를 뚫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뭘까? 물음표? 게임 방법. 오호. 네. 다양한 반군 표적. 뭔지 궁금해. 뭐지? 자, 드디어 소형 차량이 나온 것 같은데요. 박격포. 또 훈련. 5분짜리. 15분짜리 써. 빨리 보고 싶어. 네, 좋습니다. 박격포도 완료를 했고요. 자, 일단은 아까 반군 표적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반군 표적. 반군 표적. 반군 표적을 공격하여 보상을 받으십시오. 6가지 반군 표적 레벨에 따라 동맹에게 지급되는 선물이 결정되며 반군은 꼭 동맹에 들어가야 되나봐요. 자, 제가 동맹을 만들지 말고 동맹을 한 군데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무데나. 네, 아무데나 딱 봐서 일본 애들도 많이 하나봐. 일본어가 굉장히 많네. 한국어는 뭐가 있을까? 없나? KOR 서치. 여기 있다. 코리아.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자, 아무튼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신청을 했고요. 자, 일단은 우리에게 전차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요. 이번엔 장군과 보병, 장갑차, 박격포를 다 들고 갑니다. 모든 걸 보여주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건 공격. 과연 이 공격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10초. 과연 잘 모르겠어. 공격을 했는데 얘 상태가 어떤 건지 난 너무 궁금해요.
전사 확인이 0명이에요. 병원에 호송된 부대가 20개. 전사 확인은 없고. 실패한 방어. 그럼 난 뭐야? 전사 확인 없음. 내 프로필 못 보나? 내 프로필은 뭐, 프로필. 자, 승리한 전투 5번이에요. 패배한 전투 한 번도 없고 다 이겼습니다. 이게 뭐야?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자,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 자,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긴 좀 어려운 게임이고,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지금 보여드리는 게 최선이니까 스피드업 무조건 하겠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는 60분이든 3시간이든 이거 아, 골드가 없네. 아, 공짜 스피드업이 더 이상 없네. 자, 15분 써. 또 써. 있는 대로 써. 됐어. 본부 레벨업 했어요. 수령하고요. 새로운 아이템 교역소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건설만 하게 시키고, 아직까지 뭐 누구를 뭐 공격해라 뭐 이런 미션은 안 나왔거든요. 자, 창고도 레벨 2로 해라. 계속 이런 업그레이드 관련된 얘기들만, 이슈들만 잔뜩 나오고 있어요. 오기가 생겨요. 언제쯤 공격 관련한 미션을 줄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병원을 레벨 2로. 교역소를 레벨 2로. 연구소를 레벨 2로. 할 게 참 많기도 하다. 채석장은 레벨 3으로. 엄청난 미션을 주고 있어요. 4분짜리. 은행을 레벨 3으로. 어디까지 하나 보자. 여기 미션은 다 이런 건가? 아니면 아직 내가 필수 미션을 다 안 한 건가? 스피드업 눌러. 15분 써. 창고 레벨 3. 자, 국가 타이틀 처형인. 자, 훈련소 레벨업. 제가 동맹에 들어간 건가요? 동맹. 나 동맹이 없죠? 동맹이 없어. 나 동맹 만들 거야. 내가 만든다. 생성. 라이너. 동맹 태그. 그레이트. 그레이트 777. G7 달러. 됐다. 마크 선택. 하트. 우리는 사랑을 꿈꾸니까요. 하트 좋다. 요거 좋다. 요거 쓰라. 한국어. 동맹 결성. 그렇습니다. 어허. 자, 이게 바로 동맹이고요. 선물이 있고요. 동맹 미션.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얘네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주고 있어요.
난 네가 동맹을 만들었든지 뭐든지 상관없고 미션만 준다. 교육소 레벨 3으로 업그레. 다른 건 없어. 좋아요. 교육소 레벨 3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 내가 창고 레벨 4입니다 이번엔. 갈수록 더하네요. 점입 가격입니다. 지원은 뭐야? 스피드업. 아, 동맹에 지원 요청을 하면 쟤네가 이제 좀 도와준다 이거지. 채색장 레벨 4. 아 몰라, 달려. 네 여러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임. 여러분은 이 게임, 아, 이 게임을, 아, 나 괜히 썼어. 아깝다. 훈련장 레벨 4. 몰라, 몰라, 막 해. 그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 건설해. 스피드. 그래, 요거, 요거. 15분. 건설해. 달려, 달려. 연구소 레벨 4. 달려, 달려. 또 뭐가 남았을까? 병원! 와 정말! 무슨! 아직도 남았어. 난 지지 않아. 창고 레벨 5입니다 이제. 여러분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네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 60분. 네 그러네요. 자 이 정도고요. 미션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것 같아요. 자 뭐 창고 군사훈련 뭐 경험치 계속 얻고 있고 군사력 코인 석재 석유 이걸 계속 얻고 있어요. 초반에 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그런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하!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해서 벌써 7레벨이에요. 레벨업은 빠르네요. 부대 공격력은 마스터고. 이번에 스킬 포인트 두 개 받았으니까 부대 훈련. 좋습니다. 방금 표적 트리. 네,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이템들이 있고 전투팀 동맹은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네, 그렇다는 거고요. 보석 상자를 잠금 해제하세요. 와 전설의 건설장 신고. 전설의 오와우. 이건 골드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아 이거를 또 사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알림. 알림에는 다양한 네? 동맹 가입을 많이 했네요. 네. 네 보고서가 있고요. 동맹의 대화들이 있나요? 뭐지? 어머 타이머 지원을 받았어. 잠깐만요. 동맹 라이너 채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아무도 채팅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가입 멤버들 볼 수 있나요? 회원. 네, 뭔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러분 모바일 스트라이크 제가 요거를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제가 해보니까 참 이 기지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하는 자동 발사 모드?
아, 탄약이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축하합니다. 보급 상자. 아, 요런 것들을 또 받는구나. 한정기간 국가 부스터. 이거는 지원 요청. 전체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임이구나. 나 이제 알겠어. 동맹을 이렇게 사람들을 얻어서 동맹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지원을 받아가면서 서로서로 도우면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작전을 해결해 나가는 요런 게이 게임인 것 같아요. 영웅의 전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웅의 전당 설치 무료 업그레이드. 그렇습니다. 최소자 레벨로. 네, 끊임없이 진행되는 업그레이드고요. 어쨌든 요렇게 하는 거네요. 네, 요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요런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게임이지 않을까, 좋은 게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략 게임, 전략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 모바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